아유, 나물 따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밥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때도 아니고 한참 때는 지났지만, 아, 나물 오늘 많이 못 땄어요. 나물은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드릅 따러 왔는데, 뭐, 드릅만 나물입니까? 뭐, 취나물도 얼마나 향이 좋은데요. 숲속의 취.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김밥 하고, 산속에서는 영화자입니다, 영화자. 김밥에다가 이 영화자, 취나물, 이걸 같이 먹어봐요. 진짜 끝내줍니다. 최고예요, 최고. 아. 오늘 소풍 기념으로 우리는 뭐 나물 그좀 채취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풍 기념으로 저 와가지고 산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응? 지금 내가 임도인데 임도 위에서 아 이제 취나물에서 한번 먹어봐야지. 어우 이거 너무 커. 커도 근데 연해요 지금 사실은. 싸서 먹어봐야겠다. 아 고추장을 찍어야 되나? 짠. 좀 대박한가요? 진짜 맛있습니다. 취나물, 제가 취가, 우리 재배한 취들은 비단 향이 안 나요. 근데, 저희는 씻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뭐 여기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씻을 데가 없어요. 진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취나물에다가 김밥을 취나물에다가 짜서 고추장 살짝 찍고 이 고추장은 역시 두릅고추장입니다. 두릅고추장.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끝내주네. 나만 먹을 게 아니라, 동생도 내가 한입 싸줄게. 아, 이거 찍어야지. 너무 큰가? 오늘도 벙어리 마냥 먹기만 하는 친구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돼도 이렇게 향이, 아우. 반음지 숲속에 취나물은 진짜 향이 아주 진짜 죽여줍니다. 취나물 딱 꺾어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맡아보면 그 취향이 아 이거 다시 영화자고 아 진짜 맛있네. 어? 난 나물을 다 먹어버렸네? 김밥도 아, 다 먹어야지. 아,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만 먹고 재결하는데,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파리 말고 나니까 너무 맛있네. 너무 이렇게 야생스럽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뭐, 산속에서는 이렇게라도 먹는 수밖에 없죠. 안 먹어? 허겁지겁 막 먹더니 배부른가 봐요. 취나물만 자꾸 고추장 찍어 먹네. 취나물은요, 여러분들 이파리만 많이들 팔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부위가 맛있습니다. 이런 부위가 입 줄기 이쪽보다 향이 요 부위가 굉장히 강해요. 아, 그냥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 연한 부분, 요런 데 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죽여줍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도 여러분 뭐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야생추위 저격이 어렵잖아요. 마트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노지추를 사세요. 하우스추 말고 마트에 거의 다 하우스추가 많아요. 겨울서부터 막 1년 내내 막 생산하지 마. 맛이 없어요. 정말로. 식물은 땅 속에 유기질과 그 미네랄을 먹고 자라는데, 한 곳에다가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작물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상추도 마찬가지고 그 하우스 재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한 식물별로 특정한 그 미네랄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뽑아 올리면 그 땅 기운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노지도 이렇게 뭐야 엇가리라고 그러나? 네, 해마다 올해 고추를 여기다 심었으면 내년에는 여기다 뭐 참깨를 심고 고추는 다른 데다 심고 그 다음에 또 뭐 콩을 심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은 작물을 특정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하우스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정 작물은 몇 년을 계속 그 땅 속에서 특정 미네랄 쫙 뽑아 올려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실은 물덩어리예요. 그 미네랄이 노지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취가 뭐 칼슘이 일정량 노지에 치는 일정량 이상 그 함유하고 있는데 또 뭐 칼륨이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고 이런 식인데 이 취를 하우스에다가 계속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칼슘이나 칼륨량이 그 땅 속에 쫙 뽑아 올렸기 때문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만 취지 실은 그러니까 모습만 모양만 취지 취가 아니에요. 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그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10여 년 정도 상치 농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엔 어떤 방법을 써도 상치가 되질 않는답니다. 땅이 그러니까 상치가 빨아들이는 특정 미네랄을 싹 빨아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지취를 주문을 하셔가지고 한 박스 주문하면 양이 많잖아요. 일부 묵나무로 만들고 김밥을 쌀 싸가지고 주변 공원이나 야외에 나가셔가지고 김밥하고 고추장을 가지고 가세요. 저는 고추장 참 맛있네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고추장에 이렇게 김밥을 찍어 먹어보기는 저도 난생 처음입니다. 고추장을 왜 가져왔냐면 나물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건 그냥 참치인데 곰치도 맛있어요. 곰치도. 곰치나 참치를 벌레 먹어서 저는 다 먹습니다. 곰치나 참치를 사가지고 김밥이든 주먹밥이든 맨밥이든 비빔밥이든 싸서 드셔보세요. 네, 아주 별미일 겁니다. 자, 저는 그만 이제 맞아 이거 먹고 또 나무를 세차하러 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완전히 나무들이 막 그냥 저절로 다 넘어지고 뭐 태풍에도 넘어지고 큰 나무 때문에 작은 나무들은 죽고 원시림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깊은 예, 산골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좀 뭐 화면상으로는 작은 나무 같지만 저 나무가 정말 아름드립니다. 말 그대로 아름드리. 지금 무슨 나무지? 고르쇠 나무 같기도 하고 예, 고르쇠 나무 같네요. 여긴 고르쇠 나무가 되게 많아요. 고르쇠 나무가 많구나. 멋있죠? 저 사는 곳입니다. 저희 바로 집 뒤가 아니라 예, 저희 동네. 이제 나물도 딸맞이 따고
배낭에 5분의 1도 못 채웠습니다만은 뭐 만족합니다. 뭐 많이 따야 마십니까? 오늘 화려한 소풍을 봄 소풍을 했다 생각하면 되고, 네, 이제 하산해야 됩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멋있죠? 원시림입니다, 완전히. 이 숲속에 와서 맑은 공기 쏘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죠. 물론 저희 집도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또 맑은 공기 쏘이면서 뭐야 맑은 공기를 쏘이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죠. 멋있죠. 이게 뭔줄 아십니까? 옹달샘 아니고요. 돼지 목욕탕입니다. 돼지 목욕탕. 돼지가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 뒹굴면서 진흙 목욕을 합니다. 네, 이게 돼지 목욕탕입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파랑새. 새 예쁘다. 날아갔다. 지금 하산한 중입니다. 근데 여긴, 자주 왔던 곳인데도 헷갈리네. 워낙 깊은 산속이라서 그래요. 예상했던 두 골짜기가 아니라 다른 골짜기로. 엉뚱한 골짜기로 떨어진 것 같아요. 산에서는 능선에서 한번 잘못 능선을 타면 엉뚱한 골짜기로 갑니다. 지금. 여기는, 안 와본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골짜기로 갑니다. 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내내 산속을 헤매면서 나무를 뜯는데, 자, 이 배낭은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양도 많죠. 얼마나 뜯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뭐를 채취했는지. 자, 기대하십시오. 와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짜잔. 와. 이만큼 뜯었습니다. 몇 시간? 6시간. 6시간 동안.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업이라면 밥 굶기 딱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러나, 소풍 겸해서 다녀온 산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릅 시즌이 지났어요. 그래서 드릅이 이렇게 큰 것들만, 드릅하고, 고사리, 이거 이 두릅은 근데 그래도 이 먹을만 합니다. 아직 이거 전 부쳐 먹어도 맛있고요. 여러분 그 두릅을 항상 초장에만 찍어 드시잖아요. 근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두릅 사다가 전을 한번 살짝 데친 뒤에 전을 부쳐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두릅뿐이 아니라 이거 저 취나물도 뜯었는데. 이 취나물 향이 진짜 뭐 야생 거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뭐참 말로 형언하기가 어려운데 취나물도 그냥 무쳐서 나물로만 드시지 마시고 이건 그냥 데치지 않아도 바로 생으로도 원래 먹으니까 전을 무쳐서 저기 뭐야 전을 부쳐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죽입니다. 정말로 취나물 전못 드셔 분들이 못 드셔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강추. 두릅전 강추. 취나물전 강추. 그렇다고 고사리 전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고사리는
취나물 엄청 크죠. 아, 취나물이라는 드릅. 뭐 늦게 가니 뭐 어떻게 뭐 이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뭐. 아, 이거 뭐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이거 뭐. 꼭 많아야만 자기니까.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땄어요. 저기 뭐야. 이렇게 늦게 가니 뭐 있겠습니까 어때? 요즘 정말로 이 주말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산에 가면 웅성웅성웅성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막 드름나무도 작사를 내놓고. 이 동네 분들은 나무를 그러니까 드릅을 채취하더라도 어떻게 채취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무가 상하지 않게 그리고 내년에 좀더 많이 열수 있도록 이렇게 낫으로 쳐주긴 쳐줘야 됩니다. 전지죠, 일종의. 드릅을 채취하면서 전지를 해줍니다. 전지를 잘만 해주면 올해 하나 올라오던 게 전지를 잘해주면 밑에서 가지가 서너 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눈을 봐가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하나였던 게 내년에는 3개. 그것도 전지를 잘해주면 그렇게까지 이제 열심히 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집에서 이제 기른다든가 제대로 한다면 그걸 또 전지를 잘해주면 그다음엔 9개. 이렇게 그 드릅을 해마다 늘려가면서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막 꺾어버리고 밑에서 그냥 따기 좋게 하려고 밑에서 쳐버리면 죽습니다. 눈도 없는 부위에서 눈이 잘안 나오는 부위 밑에 그러니까 고목화된 그런 부위에서는 그런 부위를 절단을 하게 되면 드릅나무가 죽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저기 채취하러 어디 가시면 절대 그런 거 알고 채취를 하십시오. 아, 맞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대만족. 달의 순도 좀 저기 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영하자 쌈채 아주 최고의 쌈채죠. 달의 순. 아, 또 우산나물. 우산나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 이름은 잘 모르는 아 저기 범부채도 이와 비슷하게 생겼던가? 어찌됐든 우산나물은 이렇게 반질반질하지가 않아요. 아주 미세한 잔털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 예, 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질반질하지가 않은데 그 반질반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잎이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아니 여기서부터 갈라졌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반질반질 이게 이와 유사한 게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범부채도 약간 밑에가 비슷하긴 한데 뭐냐 범부채가 아니라 저 하늘날인가? 예. 기억이 잘안 나네. 어찌됐든 이거 잘 확인하고 가운데는 빨갛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지고 또한번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우산나물입니다. 이거는 데쳐서 드시면 맛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건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충분히 이제 뭐 실습을 할 수가 없다면 충분히 이미지 검색을 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채취를 하셔야 독초를 드시지 않는 겁니다. 산나물 참 좋은 거지만 잘못 드시면 큰일 나는 게 산나물입니다. 그리고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가 아니면 채취하시면 안 되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우산나물 이것도 데쳐서 먹으면 되고 취나물, 네, 고사리, 고사리도 뭐몇개 있어서 저기 했는데 고사리도 별로 없네요. 그냥 이거 어쩌고. 저는 이렇게 산행을 합니다. 뭐 그냥 제가 산골 사람이고 뭐 해서 뭐 되게 많이 잘 채취하고 막 무지하게 막 산더미처럼 막 채취해오고 그럴 것 같지만 이 저는 채취 목적이 꼭그뭐 양을 많이 하려는 그런 목적보다 봄이고 하니까 저희 뒷산 말고 저희 뒷산에는 나물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안에 깊숙한 산골로 한 번씩 다녀옵니다. 소풍 겸해서. 자, 산골 소년, 오늘의 나물 산행, 나물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릅 취나물 전으로 한번 꼭 드셔보세요. 바이바이.